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종을 잡고, 처음에는 푸른 하늘, 푸는 높은 중이에요. 그러면 세게. 그 다음에 푸른 하늘, 은하수. 수의 중이 또 나오는데 이 중은 낮은 중이기 때문에 살살. 그 다음에 하얀 쪽배엔, 그 다음에 개수나무 한나무, 무는 아주 낮은 중이죠. 그러면 살살. 다음에 토끼 한 마리, 토끼. 이 토끼의 토도 임인데요. 아주 낮은 임이에요. 그러면 자, 중에서 하나 띄면 임이죠. 이거를 살살. 임이 아주 낮은 임이에요. 그 다음에 토끼 한 마리, 그 다음에 돛대도 아니 달고 달 높은 임이에요. 높은 임이에요. 자, 낮은 임과 높은 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낮은 임이었고 이번엔 높은 임을 불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 임을 잡고서 이건 열어주죠. 임을 잡고서 낮은 임과 높은 임을 차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낮은 임부터 낮은 임은 살살, 높은 임은 세게 그렇게 해서 해봤는데요. 이 악보상에 보면은 꾸밈음이 있어요. 풀어낼 때 중임에도 작은 음표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그런 거는 다 꾸밈음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다 생략하고서 작은 기, 저기 악, 작은 음표는 다 생략하고 보통 음표만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를 불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악보를 보면서 율명으로 함께 따라서 노래로 불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노래로 따라서 해보셨나요? 율명으로 한번 해보고 또그 다음에 푸른 하늘 은하수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한번 따라서 불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한 소절씩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한 소절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정지를 딱 시켜놓고 이 부분을 반복해서 푸른 하늘 은하수 노래로 한번 불러보고 그 다음에 율명으로도
중임, 중태, 중태무, 중. 이렇게 율명으로도 따라서 해보고, 그렇게 두 번씩 반복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하얀 쪽 뺀. 다시 한번 불어볼게요. 그 다음에 개수나무 한나무. 여기서도 중이 높은 중과 낮은 중이 나오죠. 선생님이 천천히 불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율명으로 한번 따라 부르고 그 다음에 가사를 붙여서 한번 노래로 불러보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도끼 한 마리. 천천히. 다시 한번요. 자, 두 번을 했는데 한 번은 율명으로, 한 번은 노래로 따라서 불러봤죠. 그다음에 돗대도 아니다 알고. 다시. 이번에는 삿대도 없이. 다시 한번. 이번에는 가기도 잘도 간다. 천천히요. 다시 한번요. 자, 이번엔 서쪽 나라로. 한번 더요. 잘라서 한 소절씩 잘라서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거를 한 소절씩 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딱 멈추고 한번 불어보고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됐을 때 다시 그 다음 영상을 보고 또 연습하고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의 스타일대로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연습 많이 해서 마지막에 부른 것처럼 꾸밈음도 넣고 녹음도 넣고 해서 멋진 연주를 해보시기 바랍니다.